안녕하세요.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. 바둔빈의 새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화제입니다. 최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진행 중이던 드라마 촬영장에서 잠을 못 자겠다며 벽돌을 던진 40대 남성 A씨가 상해치상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합니다. 벽돌을 맞은 여성 스태프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다행히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A씨가 조사 중 빛과 소음 때문에 짜증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했습니다. 문제가 발생한 해당 드라마는 박은빈이 출연하는 작품으로 하반기 방영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드라마 제작사 측은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상으로 박은빈의 새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